자리를 만들어 주신 이혜득 교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는 금융인으로 외길은행 걸어오고 있습니다. 83년도에 지금 상업은행에서 현재 우리은행에 입행을 해서 18년간 은행 근무를 하는데 아기를 봐주시던 엄마가 이제 허리에 문제가 와서 그 엄마 병간호를 위해서 퇴직을 하고 근데 그 퇴직할 때 그 두 달 있다 명퇴금을 받는 게 있었어요. 인사부에 알아보니까 명퇴금 두 달 있다 준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는 기다렸더니 애아빠가 퇴직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달만 참으면 명퇴금 받아보고 나와야 돼 그랬더니 부모를 모시는 일에 계산기를 두들기는 거는 자식 때 도리가 아니라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두 달만 그래서 명퇴금 못 받고 나왔는데 엄마가 한 2주일 만에 바로 나와버리셨어요. 그래서 너무 자기가 너무나 행복한 일을 하다가 그걸 딱 놓아줬을 때 그 실망감이나 이걸 저는 알아요. 그래서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그 우리금융그룹의 IT 지금 이제 전산부죠. 거기서 제 근무 요청이 있어서 다시 나와서 지금 13년 차고 그 시중은행 최초의 전산 교재를 써서 강의도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칭찬이라는 거에 대해서 주로 조금씩 하면서 살았는데 이게 거의 기적과 같구나를 체험한 거는 조직 안에서 했어요. 우리 전산부 프로그래머들은 그 연봉도 세고 되게 자존심이 강합니다. 아주 그 사람밖에 못하는 것도 있지만 강한데 이제 직원 중에 한 여직원이었는데 그 상당히 좀 불친절하고 좀 형 직원이 이렇게 같이 잘 못 어울리게 이런 직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장님하고 이제 같이 회식을 갔는데 우리 부서 전 직원들이 이제 그 여직원 얘기가 나와서 이제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부장님한테 아, 그 여직원 때문에 같이 일 못하겠다 이렇게. 근데 이제 부장님은 그 상황을 듣고 어느 날 이 여직원의 행동이 완전히 180도로 바뀐 거예요. 너무 친절하고 싹싹이 그러니까 분명히 부장님이 뭔가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부장님께 여쭤봤더니 부장님 입으로는 아예 몰라도 돼 그러시는데 이제 그 밑에 총무 직원 얘기를 해주는 게 너무 엉망인 그 직원한테 부장님 사비로 고급 여성 화장품을 사다가 전해주면서 앞으로 우리 좀 팀관이 좀 잘 좀 해줘 이렇게 부탁도 아니고 정말 잘하는 직원처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오히려 칭찬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행동은 아무리 뭐라 그래도 자신이 잘 압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칭찬의 한마디가 완전히 그동안 그 여직원이라고 상상을 못할 만큼 완전히 바꿔진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아 칭찬이라는 게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사람을 확 바꿔버리는 거구나 싶어서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주변에 칭찬을 해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일 먼저 집에 가서 아이 아빠가 신한은행에 몸담고 있는데요. 대출 심사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심사역은 그 법을 모르면 좀 일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법률신문도 보고 되게 법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지점장 발령을 딱 봤더니 법률신문이 지금 소홀해진 거예요. 그래서 재활용에 그냥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예전 같았으면 제가 아, 당신 이제 지점장 되더니 법률신문 안 봐? 이렇게 했을 텐데 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랑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이제 먼저 밥 먹고 TV 앞으로 갔더라고요. 딸한테 지영아 너네 네 친구 중에 아버지 지점장들 많니? 엄마 누구 국민은행 누구 하나은행 많아? 왜? 네 친구 아버지 중에 법률신문 공부하는 지점장이 있나 물어봐. 제가 목소리 크게 했어요. 근데 애가 막 쳐다보더라고요. 지점장의 법률신문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데는 아빠밖에 없을 거다. 제가 완전히 자부심에 차 있더니 내 아빠가 이러더니 그 뒷날부터는 법률신문을 꼬박꼬박 잘하는 지점장을 풍하고 있고 신한은행 내 유일하게 여신 심사역들을 놓고 강의를 하는 그리고 이제 제 아들이 이제 대학 3학년인데 현재 공부를 잘 많이 못해요.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일기를 써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몰래 어딘지 알아서 일기를 좀 훔쳐보고 아이 사고도 이렇게 같이 이제 보고 있었는데 고3 딱 달더니 고3이라 쉬고 일기가 딱 멈추더라고요. 이제 뭐 야자도 하고 그러니까 피곤하다 이거죠.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일기란 생활화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들의 친구 엄마가 집에 놀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상대 아들 자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들은 얼마나 공부 잘해 그래 경희대 갔어 막
이렇게 친구들 서로 자랑을 하는데 이제 제가 제 아들 자랑을 그 엄마 아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싱크대. 그래서 이제 들으라고 제 친구 아들의 친구의 엄마한테 제가 이제 제 아들 자랑을 한 거예요. 아 나는 우리 아들은 뭐 잘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딱 하나 전 세계 하나 1등인 거 있어. 일기는 초등학교 때 지금까지 매 있어. 고3 때도 뭐 그건 영락 없어. 이러고 제가 아주 신명나게 자랑을 했더니 힐끔 보고 이제 들어갔어요. 한 일주일 있다부터 꼭 얘기를 다시 듣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 칭찬이라는 것이 이렇게 10마디 청구다, 그 다음에 100마디 잔소리가 사람을 이렇게 확 바꿔놓는 기적과도 같은 거구나. 저는 이걸 체험하면서 가정에서 칭찬을 해보니까 가정 분위기가 바뀌고 또 내 지인들에게 그 사람들의 칭찬을 이 사람의 칭찬을 이 사람한테 전할 때는 그 효과가 두 배가 됩니다. 제가 이혜숙 교수님도 뵌 지 오래는 안 되는데 주변에 다 칭찬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이혜숙 교수님을 알고 그 칭찬을 위해서 또 제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을 칭찬하고 또 사회에 나가서 지인들을 다 칭찬하면 사회가 바뀌고 이 나라가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칭찬으로 키운 제 아들이 그 고등학교 때 그 국가보훈처에서 주관하는 그 6.25 전쟁 60주년 100일장 때 전 세계 그 전 고등학생 중에 1등을 해가지고 그 국가보훈처에서 특수 동영상을 제작해서 유엔으로 가서 전 세계 전파 타고 반기문 총장의 친필 서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읽고 싶으신 분을 좋아해서 말씀하신 제가 지면을 갖고 왔거든요. 저 글이 지하철이나 이런 곳에서 외국인 1,000명한테 나눠줘서 그분들이 읽어보고 저에게 해준 칭찬이 있습니다. 원더풀 코리아. 그걸 오히려 역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